외국 바이어들이 이 3캐럿 다이아몬드 사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라파포트 프라이스가 바뀌었어요. 야, 이 라파포트 프라이스는 매주 금요일 날 업데이트 되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딜러들이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가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윗부분에 시장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시장은 최신의 라파포트를 사용합니다. 최신의 라파포트를 사용을 해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라파포트 시세표를 볼 일이 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라파포트 가격표를 보시는 게 맞아요. 가격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라운드 컷 라파포트 시세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중량을 찾고 컬러 그레이드와 클리어티 그레이드를 맞춘 다음에 거기 있는 숫자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곱하면 돼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다이아몬드가 3캐럿 E컬러 VS2이니까 3.00 곱하기 3만불을 곱하면 약 9천만 원 정도가 시세가 나오죠. 아, 제가 요 코멘트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타이밍이 진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죠. 잘 판매가 되지 않아.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라파포트 기준표는 오르고 있어. 그러면 이 오른 기준에 스톤들이 막 유입이 되기 전에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첫 마디, 마켓 콰이어트. 시장이 조용하다고 하죠. 중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됩니다. 중국이 굉장한 바이어였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인도에 있는 셀러들도 가격을 조정해야 되는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시컷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펜시컷 다이아몬드의 판매도 느리다고 하죠. 그러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셀러들은 가격을 내려서 판매할 여지가 있죠. 펜시컷 다이아몬드도 지금 구매하는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이아몬드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G7 에서 국제적으로 다이아몬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 대한 규제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유로 시장이 약간 경직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침체가 되고 있어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고 제재가 있으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근데 그것이 이 가격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굵은 글씨의 아래 바가 있으면 가격이 오른 건데요.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캐럿 SI12, 2캐럿 SI12 등급이 가격이 상승했어요. 3부, 4부, SI12 금액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상승을 딱 하기 시작한 SI 등급은요. 제 20년, 21년 된 경험으로는 다음 라파포트가 변경될 때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SI 등급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지금 구매하셨거나 이전에 구매하셨어야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요 뉴스는 앞으로 합성 다이아몬드, 랩 다이아몬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AGTA 전시회에서 합성석 판매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AGTA는 라스베가스 주얼리쇼와 투싼 주얼리쇼를 주관하는 미국 주얼리 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합성석 판매를 금지했다고 하니까 랩 다이아몬드,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큰 시장의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3.00캐럿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3.00캐럿 E컬러 VS2 등급 다이아몬드는 베리굿 컷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거의 뭐 6천만 원 가까이 돼요. 아니 3캐럿에 베리굿 굿굿 돼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왜 그 가격에 주고 사냐 라고 얘기하실 텐데 외국 바이어 두 명이 이 스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톤을 베리굿 컷 그리고 폴리쉬와 시미트리 굿굿인 스톤을 갖고 있는 이유는 3캐럿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파포트 프라이스만 딱 보셔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가치의 차이가 2캐럿과 3캐럿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3캐럿 E컬러 VS2는 캐럿당 금액이 3만 불입니다. 똑같이 2캐럿으로 간다고 하면 캐럿당 금액이 17,500불. 3캐럿과 2캐럿의 가치가 정말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8캐럿 정도의 트리플 엑설런트로 커팅을 하지 않고 3.00캐럿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스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캐럿 다이아몬드 정말 좋은 E컬러 VS2 등급을 구매하시는 거고 나중에 리컷을 하신다고 했을 때
2.8캐럿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2.8캐럿의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 다이아몬드로 재연마를 할 수가 있어요. 재연마하는 비용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금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3.00캐럿 베리굿 컷이라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누군가에게 이 선물할 일이 있다면 3캐럿으로 내가 착용하고 있다가 선물하실 때 리컷 해가지고 2.8캐럿 정도의 E컬러 VS2의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 형광반응 없는 다이아몬드로 변신시키면 되고요. 사실 2.8캐럿도 만약에 단독으로 있다면 정말 중량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라파포트는 매주 금요일날 업데이트 되는 날짜에 최신 라파포트를 사용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시장 동향에 의하면 시장이 매우 조용하다. 조용할 때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 SI 등급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 가장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 좋은 시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 베리굿 굿굿 커팅을 구매하는 이유는 2.8캐럿 정도로 리컷을 해서 엑셀런트 커팅을 만들 수 있지만 3캐럿의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베리굿 컷을 3.00캐럿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 바이어들이 이 스톤 가지고 가기 전에 전화나 메시지 남겨주십시오. 퀄리티 좋은 3캐럿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뢰롭게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주얼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